우리나라의 포도나 딸기의 경우 맛은 좋지만 유통 기술이 떨어져서 그동안 수출이 크게 늘지는 못했습니다. 네, 국내 연구진이 과일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는 기술을 개발해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즘 수확이 한창인 포도 재배 농가. 바닷가 근처인 데다 일조량이 많아 맛이 좋기로 유명해 다른 포도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됩니다. 수확한 포도는 바로 저온 저장고로 옮긴 뒤 선별 작업을 거쳐 비닐봉지에 포장해 종이 상자에 옮겨 담습니다. 포도가 담긴 상자에 함께 들어가는 것은 식품 첨가제로 쓰이는 성분이 든 종이 패치. 이 패치에 든 성분이 상자에서 아황산 가스를 만드는데 이로 인해 부패균이 억제돼 포도를 오랫동안 상하지 않고 유통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보다 비용이 6분의 1에 불과한 배로 운송할 수 있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현장에 도착해 보면 탈립이 된다든가 또 부패가 된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에 대한 것들이 많이 좀 해결이 된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통이 까다로운 딸기도 최근 동남아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약간 덜 익은 딸기를 수확해 포장한 다음 비닐로 밀봉한 뒤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기술 덕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딸기가 쉽게 무르지 않고 부패율도 많이 줄어듭니다. 물러지거나 부패하는 것들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기술들이 확대 적용이 된다면 품질도 좋아지고 신선도도 아주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산 과일과 채소류의 수출이 이 같은 유통 기술에 힘입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